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는지요? 몰라보게 변했네요. 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야. 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중요하다. 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정말 올바른 뜻, 긍정적인 뜻, 사랑, 진선미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이 선택을 못해서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갑순이와 갑돌이가 선택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뉴스타트를 안 와서 그럴까요? 선택을 그렇게 안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 달 보고 울었어. 둘 다. 이 얼마나 까운 일이에요. 그 귀한 반드시 했었어야만 될 선택을 안 한, 둘 다 안 한 이유는 뭘까? 네? 쑥 때문이에요. 쑥. 쑥스러워서. 요즘 애들은 쑥이 없어, 그렇죠? 네, 쑥이 없어서, 쟤는 내 거야. 네, 쑥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선택대로 서슴없이 선택해. 네. 그런데, 이 쑥스러우니까, 이게 선택을 하지도 않고,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표현이 선택이에요. 표현 없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야. 내 마음에 아무리 원하지만은 내가 그토록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쑥스러워서 그런 거야. 쑥스럽다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하기가 쑥스럽다면,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보다. 그렇지. 나의 가오가 더 중요해. 네. 우리는 이 나의 체면, 가오가 내 목숨을 앗아가도 그거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내가 지금 이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예, 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쑥스러워서 선택을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은 좀 쑥스러워서 못 하겠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예, 지난번에 오신, 지난기에 오신 분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그저 그런데, 그랬는데, 남편이 자꾸 들이대더라. 황수정 씨. 그렇지, 황수정 씨. 예. 예. 막 들이대서,
그래서 이제 무너졌다는 거지. 예. 그런데 근데 들이대는 사람은 뭐 불구한 사람이야? 체면불구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는 용감한 자가 가진다. 근데 용감하다는 것은 그 용감성은 뭐를 불구하는 용감성이에요? 체면 불구요. 그 알량한 체면. 그것에 내가 나를 가두어 놓고 있다. 그렇지? 내가 그렇게 원한 거지만, 그렇게 가지고 싶고 원하는 거지만은 그것보다, 그거를 가지는 것보다는 내 체면. 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크게 잘못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압도적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압도적 대부분이면 우리는 그런 상태를 정상이라고 불러요. 쑥스러움, 다 쑥스럽지만 안 쑥스러운 사람이 어딨어. 근데 뉴 스타트를 좀 하고 나면 이 쑥이 많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어, 왜? 아, 그러니까 쑥이 가장 체면 불구하고 쑥이 없어지는 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폐가 있는데, 예, 방법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쑥이 없었죠? 네? 간절할 때. 네. 그렇죠. 너무너무 간절하면 체면불구하고 얘기하자. 그런데 아무리 간절해도 그냥 얘기 안 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간절하면. 근데 이제 그 간절해서 쑥을 제쳐놓고 내가 들이댔다. 이제 그거는 상당히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내가 정말 힘들게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쑥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떤 길일까? 그런 길이 있을까? 네? 그렇지, 사랑, 사랑이에요. 응. 이 세상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모성애예요. 그렇죠? 모성애예요. 근데 왜 모성애가 최고의 사랑일까? 모성애만큼 인간의 사랑 중에 무조건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에 좀 가까운 사랑은 없어요. 맞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우리 가 아기로 태어나서 그 엄마의 모성애를 받고 자랄 때, 그 모성애 푹 빠져 있을 때는 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꼬마 남자애다. 다섯 살 여섯 살 되면 이 고추가 보이는 게 쑥스러워.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앞에서는 꽃으로 달랑거려도 괜찮아. 안 쑥스러워. 왜?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쑥이 점점 없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아를 자꾸 느낄수록 우리는 이쑥으로부터 체면으로부터 점점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엄마에게 대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신뢰. 엄마는 내가 어떻게 했던 사랑해. 아무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때만 생겨요. 조건적일 때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왜? 이거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드실 줄도 몰라. 그렇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너는 어떻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그 엄마를 이 아기는 신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할 수 있는 체면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어리광.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면 어리광 나와 안 나와? 어리광 했다가는 혼나게. 이 바라다는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누구보다도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내가 어리광이라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들 너무 엄숙해져.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충분히 깊이 느껴본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놈 하시는 분.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해와도 그런 이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고 어리광 할 수가 없어. 어리광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체면 불구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면 이부 세미나는 하나님에게는 어리광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와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정말로 없구나. 네. 이 사람 박수 치는 거 좀 보소. 네. 막,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네. 앞에서 보면 막, 너무 그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이제는 막, 화장할 기분도 나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살아보자. 까짓 거?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 이 쑥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정혜영 씨, 뭐, 또, 막, 이제,
저를 막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박사님을 내가 안아드리겠다고 그래. 뭐 박사님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아시겠죠? 이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중에 아무런 쑥이 없어지고 그 쑥이 없어진 상태가 너무나 즐거워. 그거를 그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야. 그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쑥스러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 대상이 우리가 많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 그 옛날 친구들은 쑥 하나도 없잖아. 경상도 말하면, 이 가시나야! 이 지지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쑥을 이겨야 돼. 아시겠죠? 이 쑥을 이겨야 돼요. 이 쑥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쑥이 우리의 유전자에 철저히 박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이게 뭐 극복한다고 완전히 극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쑥이란 게 계속 나를 지배하고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쑥을 탁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으로 우리 유전자는 꺼졌던 것이 켜질 수가 이제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제 선택을 하는 쑥을 버리자라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어려워.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나 해야 돼. 예. 네. 그러나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하기 전까지는 유전자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선택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도 모를 때, 뉴스타트도 모를 때. 예. 저는 아마 이상구만큼 쑥스러워한 쑥이 많은 애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43년생인데 제가 이제 두 살하고 3개월 제가 43년 5월생이니까 두 살 됐을 때는 45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5년 5월에는 내가 딱 만 두 살이 됐고, 그 다음에 8월 달, 3개월 후에 해방이 됐어.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없었어. 다 뭐예요? 36년을 지나고 나니까 다 일본 사람이야. 우리도 일본 사람이야. 저도 일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일본 말을 했어. 그때 이제 전쟁 때니까,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것은 공습이야. 비행기가 와서 이제 공습 폭탄 투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행기 소리가 날 때는 빨리 숨으라고 이제, 숨고 뭐 이렇게 이제 그때 다 가르쳤어.
그 비행기를 일본말로 히코키라 그래, 히코키. 그러면 이렇게 돼. 근데 2차 대전 이제 말이니까, 그 이제 일본 사람들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누구 공습이에요? 미국이 공습하러 온 거예요. 그 히코키 그런 막 일본 사람들은 막 부들부들 떨어. 왜 미국이 그 동경을 막 박살을 냈잖아요. 원자 폭탄 투하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막 비행기 그러면 막 질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이 이제 상륙을 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싸우겠다? 죽창. 대나무 잘라가지고 미국 놈들 찔러 죽인다고. 그러고 있었던 때예요. 참. 그러다가 이제 해방 탁 돼버렸어.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제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이지, 그렇죠? 그때는 그 만주 원주민들 중국 사람 놀 때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일본이 항복, 천황이 항복하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의 새끼들 다 때려 죽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나 위험했던 거야. 그래서 막 딱 맨몸으로 도망가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준비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쭉 오는 거요. 이제 신의주를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이제 쫙 부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일본으로 배 타고 건너가고, 거기에 이제 우리도 일본 사람으로서 거기에 속해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차가 막 타고 도망갈 때, 이제 그때 소련,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그때 이제 스탈린이 지배하던 공산, 뭐 지금도 공산주의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소련 공군이 막 기총소사라고 막 기차를 막 이게 일본 군대가 움직인다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탔던 그 예를 들어서 열차 칸이 한 칸에 그 한 칸에 뭐 100명이 탔다면은 70명 80명은 다 죽었어. 총탄이 들어와가지고 막, 막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막 그 얼마나 무참한 비참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떻게 될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못 보게 하려고 그 이불로 싸가지고 막. 그런데 막. 계속 기관 총탄은 들어왔었고, 팡팡팡 터지고, 막 사람 죽고, 피가 낭자하고. 저는 그 광경은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어머니의 설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구, 어린 상구는 두 살하고, 3개월밖에 안 된 얘는 막, 이불 안에서 막, 라바바바바바 뜨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 탁 꺼졌어. 부산에 도착했어. 부산에 도착하니까 애가 그야말로 생기가 없다. 그거를 이제 얼이 빠졌다고. 얼 빠진 애가 되어버렸어. 모든 게 무서워. 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엄마 외에는 대화를 못해. 엄마하고만 대화가 가. 그리고 그 두 살
이제 그때는 뭐 세 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세 살 때 불면증. 저는 그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던 그 느낌은 아직도 기억이 있어. 이렇게 이제 잘 왔는데, 우리, 그때는 부산에 뭐 의사가 없어. 의사 있다면 다 일본 사람인데,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간 곳이 한의사한테 가서, 뜸을 떠야 된다는 거라. 세상에. 그래서 애기가 보는 앞에서 뭐요? 이 발등에 또는 이 배꼽 근처에 쑥을 넣고 거기다 불을 더 악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뜸이 안 되니까 침. 이거 더 악화되는 거야. 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기침하고, 열나고, 맨날 편도선염에다가, 뭐, 그렇게 고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됐냐면, 출석을 부르는데 대답을 못 해. 다른 애들은, 네! 네!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이게 안 기어나오는 게 소리가. 나는 하고 싶은데, 이상구 어디서 대답을 해야지. 그런 애가 커서 뭐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럭저럭. 그래서 이상구는 반 애들도 잘 몰라. 왜? 뭐, 좀 학교 좀 왔다 싶은 또 안 보여. 안 보면 아파. 한 번씩 아프면 일주일 열흘씩 학교 못 와.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학교에 오면 낯설어다. 그래서 맨날 나는 전학 온 애 기분이었어. 그렇게 초등학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나도 고민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이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돼가지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이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모든 그 당시 우리 중학교의 학생들의 로망이야. 얼짱, 몸짱, 남자답고, 임상욱 선생님 최고. 근데 그분이 한번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셨다.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의 동생, 우리 이모, 우리 이모님들이 다 미녀들이에요. 잘생긴 사람. 그 이모 한 분한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애가닥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이 왔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너희가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담임선생 직권으로 제2부반장을 임명하겠다, 이거야. 저도 툭 앉아서, 아니, 부반장은 뭐 보통 있으나 마나 있는지 아니에요. 그 부반장 하나 있어도 그 있으나 마나인데, 왜 두 명씩 하려고 그러나?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반장, 부반장을 투표해서 선출했어. 하고 이제 담임선생님이 와서, 제2부반장은 임명하겠다. 이상구. 우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들으면 박수를 쳤지만, 그때 저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할 때 그 순간에, 이랬다고요. 그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상구가 부반장, 애들이 그냥 쇼크를 먹은 거야. 쟤는 항상 꼬다는 보리자루밖에 안 되는데, 쟤가 어떻게 부반장을 시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나와서, 당선자들은 이제 당선 인사를 하는 거야. 이제 또 반장 나가지고 열심히 해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반장 나와서 뭐 저거 저거 터 그다음에 이상구 차례. 그런데 단위까지 나오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래서 나가서 서가지고 제가 뭐라 그럴게.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똥돼버렸어. 저도 똥되고, 담임선생님도 똥되고. 그 우리 이모 때문에. 담임선생님 기가 꽉 막힐 거 아닙니까? 담임선생님이 허탈해가지고, 애들한테도 똥돼버린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이상구는 방과 후에 교무실에 들러. 그 교무실로 갔죠. 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내가 너를 좀 이렇게 내 길을 살려주려고 내가 그랬는데 안 된다. 근데 너는 변해야만 된다.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래? 그건 나도 고민하고 있던 차야. 그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까지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지금부터 알아서 꼭 변하도록 뭐요 해야 돼. 그럼 뭐 100% 뭐요 공감. 해가지고 이제 가방을 들고 그때는 뭐 한 시간 걸어가야 돼 집까지 가려면. 가면서, 변해야 돼. 변해야 돼.
이렇게 항상 옛날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질질 미루면서, 실제로는 행동에 옮겨본 일은 없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내가 나는 못합니다 할 때 깔깔 웃는데 그것도 열받고 이제 그 모욕감도 뭐예요? 하나의 이제 동기가 됐겠죠. 그래서 변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변하지? 무슨 방법이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내가 가장 변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냐? 답은 간단해. 웃고 싶다. 웃고 싶다. 왜? 난 웃을 줄 몰라.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 소리를 하면 다른 애들은 하하하하 하고 배꼽 잡고 웃는데 나는 그런 자유로운 웃음이 너무나 부러웠어. 그래서 그거야. 일단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웃는 연습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선택한 변화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작했어. 이거 질질 미룰 수가 없어. 하여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서 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을 앞에 탁 놓고, 내 얼굴을 내가 이렇게 거울에 비친 얼굴 보니까 표정이 없어. 그냥 얼굴이야.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어서 이상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뭐 이것뿐이야. 내가 봐도 한심해.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웃자. 그래서 이제 하도 안 웃으니까 이 웃는 것도 여기 다 근육이 있습니다. 안면 근육이라고 다 입 주위도 근육이 이렇게 있고 다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해서 온갖 표정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근육을 만들어 놨어. 근육 없으면 웃어봐야. 이 근육이 마비되면 파킨슨 질병 환자처럼 돼버려. 파킨슨 질병 환자처럼 이 근육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웃으세요. 이제 파킨슨 병자에게 웃으세요. 그러면 웃으시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웃고 있대. 그렇죠. 이 마음에는 웃고 있는데 표정은 없는 거야. 이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나는 웃는다고 했는데 얼굴 표정이 없는 거야. 아직도. 그 표정 웃는 표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도 안 웃었으니까 이 근육이 다시 발달해야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그때는 피나는 노력을 했어. 그런데 막 그거 하려니까 쑥스러워 죽겠어. 내가 뭐 저 미친놈 같잖아. 그렇죠. 내가 나한테 쑥스러워.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난 변할 거야. 그래서 하고 막 힘껏 이 웃는 표정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래. 누구야? 아무도 없어 방 안에. 누구지? 혹시 창문 밖으로 봐도 아무도 없고. 내가 미친 것 같아. 아시겠죠? 아, 이상하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분명히 나보고 비웃었어. 그래도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비웃음을 내가 당하면, 거기서 끝나요? 이거 못해먹겠다. 끝나버려. 근데 이제, 난 그래도 변하겠다. 라는 선택을, 그냥, 강력하게 한 거지. 그래서, 요새는 다시, 그러니까 또, 으이! 하는 거예요. 헷갈려. 그 소리가 어디서 났게? 나야, 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린이 상구를 변해야 된다. 변하고 해서 어린이 상구가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어린이 상구를 변할 수 없도록 하는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시겠죠? 그 어린이 상구 속에 그런 성령과 악령의 영적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내 속에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감지를 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상하다. 나라는 게 이런 거네. 여러분, 이게 성경 하나도 안 봐도 뭐예요? 설교 들은 적 없어도 이런 경험을 하게 돼 있다 이거야. 아, 그래. 네. 나는 그러니까 이 이상구라는 어린 아이 속에 변하고 싶어하는 이상구가 있고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게 이 나를 휘 하고 비웃는 거는 난데, 나는 이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나는 웃는 새로운 이상구를 선택할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결국 이상구가 아니고 누구예요?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나를 그동안에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악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속에 이런 그때는 나, 두 다른 나가 있구나. 서로 상반되는 나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배울 때, 예, 우리 친구 그 친구가 담배를 그렇게 담배가 나쁘다 그래도 담배 꺼내서 탁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탁 뿜고, 나는 이거 안 끊어. 나는 이거를 피워야 사는 맛이 있어. 그래 놓고 끌 때는 뭐예요? 끊기는 꺼내야 돼. 그 두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끊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가 있고, 끊지 마, 이래가지고, 결국 너는 병들어 죽어, 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어.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나를 어떻게 싸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악령이다. 그러면 싸울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웃으니까 이제는 비웃는 소리가 되고 막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뭐야 시끄러 이 새끼야 그랬어. 어? 시끄러 이 새끼야. 그래서 막 발로 밟았어. 잠잠해 이 새끼야. 시끄러. 그 막 오기가 막 나고. 그 다음에 웃으니까 그 새끼가 잠잠해. 와, 그때 그 승리감. 이겼다. 이제 나는 변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 내가 변하겠구나. 라는 그 희망이 쫙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웃는 얼굴은 한 열흘쯤 하니까 만들어졌어. 이제 표정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는 이제 소리 내서 웃는 연습. 이때까지는 표정 만들기에 애를 썼는데, 그 다음은 이제 소리 내서 이래서 이제 하하하하니까 또 이히 하는 거야. 시끄러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흘을 지나니까 와 이제는 소리 내서 웃을 수가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20일 지나서부터 학교를 가면 애들이 이상구. 너 오늘 처음 와서 학교에? 오늘 처음 뵙겠는데요? 야, 그러고 보니까 미인이시네. 보통 미인이 아니네요. 이번 기회는 미인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제가 좀 빙긋이 웃어.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되는 거야. 감정 소통이. 그때까지는 뭐, 가만히 있는 거야. 막 하루 종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 내서 웃고, 이러니까 애들이 말도 붙이고, 그럼 이제 대답도 할 수 있게 되고, 출석 부를 때 소리도 크고, 이제 성공 목표를 향해 이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하고 이제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그래서 여름 방학이 시작하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여름 방학이 끝나서 개학을 했을 때는 내가 이 반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에 이제 우리 외갓집 그 울산에 그 큰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 과수원 위치가 너무너무 좋았어. 저게 그게 그 지역이 전부 정유 공장이 들었었어요. 울산 정유 공장 단지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 거기 이제 과수원 가운데 서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소리 내는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산울림이 되는 내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 산을 향하여 야호 하면 야호 하고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자.
그 내 목소리를 산울림으로 듣고 내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 어? 변했다, 나는. 변했어. 정말 기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와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웃는 연습.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그렇죠. 친구요 오셨냐? 1958년 아마 이 정도 됐어. 중학교. 네. 1957년 정도 됐겠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웃음 치료가 제일 먼저 시작된 때가 1957년 울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원조예요,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원조. 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예. 그때 이제,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그 음악 시간에는 노래를 실제로 우리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학기에 노래 뭐 한 두 개, 세 개 정도 배워가지고 나중에 학기 말에는 나가서 노래 불러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공부는 잘했는데 이제 음악은 완전히 뭐냐면 수, 우, 미, 양. 가는 이제 낙제야. 그렇죠. 근데 음악만은 맨날 양이야. 나가면 노래를 못 불러. 목이 막혀. 그래서 그게 가를 줘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양이라도 줘가지고. 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큰 노래 연습을. 큰 소리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학이 딱 돼서, 이제 새 학기가, 가을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어차피 있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키가 컸으니까 그때부터 제일 뒷줄에 앉아가지고, 했더니 애들이 놀래가지고, 상구 아이가 상구가 없었대. 와, 그래가지고 이제 상구가 웃음의 스타가 된 거야. 그때부터 성격이 확 바뀌기 시작. 기분도 바뀌고, 그때부터 이제 좀 건강해지기 시작한.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속에 그렇게, 드디어 내가, 그 악령이 나를 쑥으로 가두었던 그 감옥에서, 뭐요? 탈출한 거예요. 아시겠죠? 해방된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진짜로 영적 자유의 맛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도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팍 시도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그런 분 만났어요. 그 폐암 걸리신 분인데 이 어깨 뼈로 전이가 돼가지고 뼈로 전이 되면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잠을 자야 뉴 스타트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막 통증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약을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조신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조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밤을 꼬박 새도 통증을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노래만 그것만 부르면서 밤새라. 그래서 그분이 좋으셨어요. 이제 어떤 날은 이제 전화가 와요. 박사님, 제가 232번을 부르고 잤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덜 불러도 자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183번 부르고 잤습니다. 이분 노래 보면서 이제 다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깡패였어요. 이분이 그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다가 한 일주일 된 후에는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차,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 놔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다 났는데 얼마 후에 재발이 돼서 죽었어요. 그 왜 그랬느냐면 이제 그 나니까 그때 이제 나왔다 하면 막 소문이 나고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막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국에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꼭 방송국은 뭐가 있어야 돼? 스폰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를 방송을 내가지고 이제 하면, 아, 이제, 노래 부르고 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는 방송국에서 좋아 안 해. 네. 그런 얘기를 방송국에서 나가서 해도요, 삭제합니다.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거 이제, 이거 몸에 좋다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먹었다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변질되버려요. 제가 그렇게 변질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뭐를 먹었기 때문에 낫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현상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연변. 연변. 중국에 연변 있잖아요. 제가 연변에서 이제 초청이 왔어.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였어. 근데 초청을 하는데, 비행기 표는 이런 건 다 본인이 사가지고 오십시오. 항공료 이런 것도 감당을 못했어, 그때. 그 당시 중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장소. 그래서 우리는 성교가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뭐 돈 내고라도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연변일보사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건데,
연방일보사에서 이제 어떻게 강의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듣고 이게 중국 인민들에게 중요한 거다. 이래서 연변 그 일보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연변 예술극장으로 한 분, 한 1,000명 뭐 들어가는 극장. 그래서 연변 일보에서 광고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꽉 찬 거야. 그래서 온 연변 지역에 그러니까 신문에도 막 내고 하니까 막 뉴 스타트 바람이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까지 했냐고 하면, 연변일보사에서 제 강의를 뭐예요? 다 글로 써가지고, 신문에 이제 맨날 게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읽고, 집에서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막, 놀라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연변일보에다가 자기들의 뉴스타트 체험담을 이제 보낸 거. 나는 뉴스타트를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병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가 또 인기가 있어. 온 연변이 뉴스타트로 막 넘쳐 흐른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막, TV 방송에도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막, 온 연변이 뉴 스타트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떠나고 난 뒤에, 무슨 뭐, 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이게 건강식품이다. 이래가지고 막, 장사들이 막, 다 점령해버렸어. 아, 참 마음 아팠어.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그, 연변일보사에서 그, 체험기, 이제 회복 이야기죠. 회복 이야기 중에 그걸 원고를 다 저한테 보내왔어. 보면서 박사님이 심사를 해서 1등, 2등 그 매겨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1등에게는 소 한 마리. 그래가지고 2등 몇 명, 3등 몇 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값 이런 것도 다 갖고 오래. 그래. 그래서 그 뭐 그때는 뭐 소 한 마리 뭐 준 거 쌌으니까.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등은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 젊은 아가씨야. 그래서 어머니를 뉴스타트를 시켰더니 어머니 병이 다 났다.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뭐 그 후에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 이상구 박사가 좋아하는 건강식품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생기는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 빼놓고 건강식품만 이제 그걸 받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가 하여튼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열풍이 불었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야 정말 저도 야. 이거 어째서 이렇게 되냐? 근데 지금은 다 상업주의가 다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야. 결국 이제 사단은 돈으로 결국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극복해내야죠. 그 유혹을 안 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건강식품 그 회사나 이런 와서 박사님 뭐 35%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광고 모델로 나가본 일은 없습니다. 그거 유혹 많이 받았어요. 끊임없는 유혹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KBS에 나가서, 제가 광고 모델로 나오거든,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광고는 나간 일이 없어요. 재밌는 정수기 회사에서 왔어요. 정수기. 박사님이, 박사님이 우리 정수기를 앞에 놓고 물을 탁 한 잔 따라서, 이야, 이 물 맛은 정말 좋은데. 여보, 특별히 당신도 한 잔 마셔봐. 이야, 역시 정수기는 뭐야? 그것만 하면 5억 준대. 얼마나 쉬워? 아, 참. 그렇죠? 그렇게 제가 여러 광고에 나갔더라면, 여러분, 제가 참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김연아, 박지성, 뭐, TV 광고 모델 나오면, 이야, 돈 많이 벌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제가 그랬더라면, 요즘도, 방송에 나오면, 아, 돈 방석에 안 잡겠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와, 쑥을 극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해. 그러니까, 아마, 마귀가 이 자식은 꼭 뉴 스타트를 할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뭐요? 막 싹을 그냥 눌러가지고, 그런 거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쑥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꼭 한번, 시도를 꼭 하세요, 집에서. 그래서, 뭐, 노래 부르는 게 누구한테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노래를 부르는 건데, 자연,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스트레스를 탁 받으면 어떤 방법을 제가 생각해내냐면 휘파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휘파람을 풀자. 요즘 휘파람이란 게 없어졌어. 그렇죠? 그때는 다 휘파람 불 줄 알았어. 소리가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휘파람 불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흥을 노래를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하다가 또 또 동작도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사시라 이 말이야.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흥이 나면 거울 보고 춤도 한번 춰보고 이렇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사울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도 이게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어? 다윗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수금을 그 다윗이 이제 참 좋다. 근데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 꼬리를 또 물고 생각이요. 그게 질질 끌려가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탁 잘라야 돼요. 시끄러워. 탁 그러고 노래를 불러야 돼.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 숙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